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겨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양털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지금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이런 버킷에 모자 활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이제 패턴 작업을 하려면 이 버킷에 쓸 사이즈를 재서 이 종이 패턴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해볼게요. 여러분 사이즈는 제가 이 모자 사이즈대로 알려드릴 거긴 하지만 사람마다 이 머리 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제가 알려드린 사이즈에서 좀 작거나 크신 분들은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집에 갖고 계시는 버킷에 있으시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패턴 그대로 얹어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평평하게 모자를 올려놓고 패턴 작업을 하면 됩니다. 이 모자가 챙이 좀 길어가지고 시야를 너무 많이 가리는 모자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챙 길이보다 조금 더 짧게 만들려고요. 여기 챙 길이는 한 6cm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모자에 여기 모자 썼을 때 여기 머리 둘레 여기 길이는 8cm 정도로 해주면 적당할 것 같고 이 모자 윗면 여기 동그라미 부분은 16cm 그래서 이 폭 16cm로 해서 원형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모자 안쪽에 들어가는 안감인데 요 똑같이 이렇게 양털 원단으로 하면은 너무 두꺼우니까 모자 안쪽에 들어가는 면은 이렇게 안감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까 전에 요거를 안 떴는데 여기 모자 챙 부분은 이 털이 양쪽 면으로 안쪽하고 겉쪽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얘로 하나 더 요 챙 부분은 안감으로 안 하고 이 똑같은 양털 원단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서 떠도 될 것 같아요. 이 털 원단은 가위로 자르면은 털이 엄청 날려요. 그래서 이렇게 재단 칼 같은 걸로 사용해서 하면은 여기 털도 좀 덜 빠지고 털이 날리는 게 좀 덜 해서 가위보다는 이렇게 재단 칼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재단을 다 완성을 했고요. 이제 여기 옆면하고 옆면 이렇게 먼저 박아 볼게요. 연결을 했고요. 이제
여기랑 여기랑 이게 모자 옆면이고 이 윗부분에 이제 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봉제해볼게요.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. 여기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털이 막 이렇게 좀 빠져서 이런 것들은 여기 좀 이렇게 빼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 모자 챙 부분 여기 이렇게 같이 봉제해 볼게요. 이렇게 다 연결했어요. 이제 안감, 이제 여기 안쪽 면 안감을 봉제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라서 안감도 똑같아요. 겉에 박은 거랑 동일하게 안감도 박으면 되는데 안감은 제가 옆에 연결하는 거 없이 그대로 이렇게 하나로 떴기 때문에 한 번씩만 봉제해서 여기 한 번씩만 봉제해서 첫 번째 원이랑 두 번째 이어주고 그 다음에 얘랑 이 챙이랑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끝! 이렇게 안감도 완성을 했어요. 이제 이 부분이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밑에 둘레를 쭉 박아준 다음에 안쪽으로 쏙 넣기만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둘레 부분을 쭉 박아줄게요. 이렇게 모자 다 완성을 했고요. 여기 구멍 이 부분은 바느질 해가지고 이 구멍을 이렇게 막아줄 거예요. 바느질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바느질 한 부분이 잘 티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바느질은 너무 촘촘하게 하지는 않아도 괜찮아요. 이게 털 원단이라서 조금 듬성듬성하게 해도 표시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짠, 이렇게 막아졌죠, 잘. 그리고 털을 막 이렇게 털을 잘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면은 또 바느질 한 부분이 별로 표시가 안 난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쪽 안감이 자꾸 이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해가지고 안쪽에서 빠지지 않도록 여기 안쪽 머리 윗면 부분에 이렇게 좀 바느질로 듬성듬성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위쪽에 한번 고정을 시켰더니 좀 덜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끝부분에 깔끔하게 다림질 해줄게요.